자, 이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왜 여러분들 그 선조가 개성을 그리고 평양을 그리고 의주를 향하는 그 피난길 모습 있죠? 특히 이제 평양을 떠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 이전에 정철이 그 세자 책봉하자고 할때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죠? 정철이와 이그 서인들이 그냥 다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이 동인당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뭐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광해군은 세자에 책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세자가 책봉되었던 이 광해군. 예, 결국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진왜란의 결과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명나라는 지금 쇠약해지고 있고 후금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명과 후금이 싸우네. 그렇겠죠. 예,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싸우겠죠. 그때 명나라가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조선한테. 광해군이 봤을 때이 명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섣불리 명에 줄 섰다가는 나중에 후금 어떻게 될 건데? 대책이 있냐고. 그래서 명이 도움을 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군대를 보내긴 해요. 보낼 때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강홍립을 불러요. 강홍립을 불러서 적당히 한번 그 때를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이게 몸 맞춰면서 우리들 다이 군사를 다 죽여가면서 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받아 잘 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강홍립은요 투항합니다. 이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되는 모습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당시 어떤 그 유학자들, 당시 그 신하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때 정말 다 무너지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선을 다시 세워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제조지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준 그 명나라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명을 배신할 수 있겠단 말이냐. 난리가 나요. 그런 또 과정 속에서 이 광해군이 보여줬던 또 도덕적인 결함도 있었죠. 왜냐면 자신의 동생, 그렇죠. 예, 자신의 동생 영창대군을 증살, 쪄 죽이죠. 예,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 배다른 어머니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계모예요, 계모. 예, 이 인목대비를 또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런 어떤 그 도덕적 결함, 이런 결함과 바로 이 제조지은, 명분에 맞지 않는 이 외교적 선택, 이것이야말로 탄핵사유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배우겠지만 광해군은요, 이런 그 실리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대동법의 시행.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예. 박납의 폐단,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했고, 예, 그 다음에, 예, 바로 이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동의보감. 워낙 이 전쟁이다 보니까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동의보감을 또 이때 허준을 통해가지고, 예, 간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광해군의 어떤 모습들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물러나면서 인조반정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인조반정 때 이 광해군을 쫓아냈던 그 집권 세력은요, 바로 서인입니다. 서인. 서인. 네. 그러니까 그 정철과 함께 무너졌던 정철이었던 광해군 세자 책봉으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터지면서 이 광해군과 함께 움직였던 당은 북인당이에요. 북인당. 그런데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제 그 북인당이 이제 축출되고 다시 서인당이 집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명확합니다, 지금. 예, 친명배금. 예, 친명배금. 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바로 이 오랑캐, 이 후금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인조반정 이후에 어떤 그 농공행상 있잖아요. 그 농공행상의 그 불만을 품은
이괄. 이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이 인조를 또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괄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괄의 난. 이괄의 난 때 이 인조가 여러분 공주까지 피신을 갈 정도예요. 예, 이건 이제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 이 반정, 이제 어떤 불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국 일어났던 사건. 자, 이렇게 좀 뒤숭숭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금나라 후금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후금이 결국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묘호란은 이제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이건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후금이 쳐들어온 건데 이때 와우. 이때 이 임금 인조가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갈 정도예요. 강화도. 예, 강화도로 피난 갈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예, 결국은 이 후금과 어떤 관계, 예, 형제의 관계로 마무리 어떤 되죠. 형제의 관계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이 형제의 관계를 조선은 이행하지 않아요. 예, 끊임없이 그냥 뭐 사신을 보내라는데 보내지도 않고 누굴 보내라는데 가짜 사람을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갖고 논 거죠. 후금을 이제 오랑캐 따위로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 이때는 이제 후금이 이 나라 이름을 바꿔요. 더욱더 커졌죠. 바로 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러자 어디로 피난 가냐면 바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요. 왜냐면 강화도를 막아놨어요. 저번에 한번 피난 가 보시기 때문에 이 청나라 바로 막았습니다. 남한산성으로 네, 피난을 가고요. 여기서 이제 항전 47일간의 항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명길과 김상원. 예, 주화파와 주전파의 어떤 그 대립 구도. 근데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최명길, 김상원.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거는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길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여기서는 빠르게 이제 수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최명길이 해요. 그런데 이후 역사에서는 최명길보다는 이 김상원, 끝까지 항전하자라고 했던 이 김상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예. 이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세도 가문 안동 김씨, 뭐 이런 모습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끝까지 싸우지 못하죠. 예, 나와요. 예, 나오면서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309고두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본과 지금 외란으로 지금 외교가 끊겼잖아요. 광해군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회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유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해약조는 앞에 세종 때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유약조는 다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갖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바로 이제 국교 재개. 국교를 재개하는 예, 모습들. 그래서 이후에는 예, 통신사를 다시 재파견하는 네,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